코다리, 코다리. 코다리. 코다리? 코다리. 와, 코다리. 코다리 찜하고 마른 반찬 몇 가지 하고 얘 해갖고 시원하게 저기 아 판건조 산짝 말이야 판건조가 돼야 돼. 코다리가 이렇게 생겼구나. 코다리. 코다리. 코돌이가 아니에요. 코돌이. 얘 코돌이래. 아니 많이 하시나 봐요. 코돌이. 왜 코돌이예요 이게? 코돌이. 코다리. 왜 코다리야? 이게 코 껴가지고 이제 그래? 네 맞습니다. 달아놓으니까 달이라고 그래. 아 그래서 코다리. 네. 코를 껴서 코다리야? 아, 이렇게 코다리래. 아 이게 다 턱을 꼈는데 턱다리 아니야 턱다리? 네, 너무 복잡해요. 한생성에서 뭐 왜 이렇게 이름이 많아? 이름이 많아. 되게 많다. 아 되게 헷갈려 이거. 네. 제가 확실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. 명태 하나를 두고 붙이는 이름들이 굉장히 다양해요. 그냥 생물의 상태를 생태, 얼린 것을 붕태, 명태를 말리면 보통은 북어라고 이야기해요, 북어. 한 뼘 정도 되는 이 명태 새끼를 노가리라고 이야기를 하죠. 이 코다리라는 것은 반건조 명태? 겉은 뻣뻣한데 속은 물렁물렁해요, 조금씩. 이제 그 상태의 것을 두고 코다리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. 이 명태 하나를 두고 부르는 이름이 한 30여 개 돼요. 이게 왜 코다리라는 이름을 가지게 됐는지 코를 걸어서 달아놓은 상태를 두고 코다리라는 이름을 붙였어요. 코다리를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아주 조직감. 말리면 살이 이렇게 탄력감이 있거든요. 단단하면서 약간 쫄깃한 느낌. 이게 굉장히 매력 있는 식감이거든요. 한번 빠지면 못 헤어나죠.